정리만 잘한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리만 잘한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빼곡히 열심히 정리를 잘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못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 진짜 문제집 많이 푸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도 꼭 있고요. 맞아요. 노트 필기 진짜 귀신같이 잘하는데 정말 멋지게 이쁘게 다녀요. 와, 근데 예쁜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 공부 점수는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필기는 진짜 엄청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또 책상 정리를 엄청 깔끔하게. 물론 시험 기간에는 책상 정리도 재밌습니다만. 아, 맞아요. 책상 벽만 보고 있어도 재밌죠. 괜히 쓸데없이 하루 종일 책상 막 겁나 치우고 막 괜히 막 이렇게 막 책 막 사이즈별로 막 이렇게 줄 맞춰놓고 준비 완벽하게 해놓고 막 볼펜도 막 각 맞춰갖고 막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벽 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리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게 맞아요. 주변 정리가 됐던 노트 필기가 됐던 뭐 이렇게 그 뭔가 계획표를 세우는 게 됐던, 그래서 정리와 정리를 해놓는 건 결국에는 무언가 실제로 하기 효율적으로. 위한 준비 과정인 거고,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리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정리해서 끝나면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제 친구 중에서 진짜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전쟁터예요. 아, 너무 산만하고 더럽게. 근데 모든 걸 다 찾아요. 정말 잘 찾아요. 그게 그 뭐랄까 모든 게 자기 위치에 있는 거래. 그런 그게.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란 속에 자기만의 규칙이 자기만의 규칙이 있나 봐. 우와, 진짜 거짓말 치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만 이렇게 그 산짐승들이 그 밟고 다니면 오늘 길 이렇게 나는 것처럼 길이 있어. 들으라.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요. 아, 그것도 역량이에요. 대단해요. 맞아. 진짜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있다니까. 온갖 산만하고 진짜 보면은 도대체 저런 환경에서 저런 책을 보고 저런 노트 필기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 싶은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 자기만의 세계가 명확한 거지. 그렇죠. 정리만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역시나 우리가 맨날 악기에다 적용합니다만.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타를 뭐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잘 잘라붙인다고 좋은 악기가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네. 그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분명히 힘을 줘야 될 곳에 힘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특징을 가진 개성 있는 좋은 악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주를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날 크로마틱하고 스케일만 친다고 연주를 잘하게 되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산만하더라도 음악도 많이 듣고 시도도 많이 해보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되게 좌충우돌 하는 음악적인 그런 시도 속에서 실력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정형화된 패턴적인 플레이만 하고 음흠. 손가락 연습만 하고 속도만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그래서 이걸 제2 나일론과 어떻게 이어보실까요? 이걸 왜 자꾸 요즘 나한테 넘기냐고. 왜 자꾸 나한테 넘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게 기타라는 게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우 씨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리 정도는 많이 해서 현대식으로 많이 만들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제가 별로 안 좋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타가 좀 정리를 많이 한 기타예요. 네, 정리를 잘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모던하게 계량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사실 네. 한복도 계량 한복 그 계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정말 그렇죠. 멋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안 예쁜. 이게 뭐 편한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닌 괴랄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계량하고 정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JDE 나일론은 과연 어떨 것인가? 사실 JDE 나일론은 예전에 저희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스쿼드 시스템으로 재정비를 한번 해본다는 느낌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가 34만원에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 25만 9천원이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C100과 C200 고포워드 기타들이었죠. 그 사이에 딱 있죠. 중간에 있는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계량이 고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만 조금 넥 그렇죠. 너비만 48mm로 이 너트 너비만 조금 좀 얇은 그냥 그 정도 조금 좁은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아예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바디 사이즈가 작고요. 얇고 얇아요. 그리고 네, 이게 넥 자체도 되게 현대적인 넥에다가 너트 너비가 48이 아니고 심지어 45이기 때문에 일반 어쿠스틱 기타는
같죠? 어쿠스틱 그냥 네. 어, 그 느낌에다가 사실 핑거스타일 어쿠스틱 좀 넓으면 너트너비 45까지 가잖아요. 45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줄만 나일론으로 갈아 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얇은 넥과 컷어웨이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EQ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China. 전장 102cm, 무게 1.84kg, 두께는 82mm, 구프렛 뒷둘레는 77mm, 상판은 스프루스고요. 측후판은 마호가니. 넥은 역시 마호가니. 클래시컬 스타일의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디는 글로스 피니쉬, 넥은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너트 너비는 45mm, 거의 어쿠스틱 기타에 가깝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콜트에 CE304T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어서 공연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인디언 로럴이고요.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원래 어쿠스틱 기타보다 줄이 굵잖아요. 근데 이 넓이가 45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좁게 느껴져요. 그렇군요. 한번 쳐보세요. 오, 그냥 진짜로 완전히 좀 좁게 느껴지지 않아요? 잡는데 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편하게 뭔가 오 진짜 그죠? 어쿠스틱 느낌이네요. 어쿠스틱 딱? 느낌이에요. 네, 딱 어쿠스틱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운드는 요런 사운드네요. 확실히 좀 더 계량형이라는 느낌이 나네요. 네. 근데 과하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사운드가. 네, 맞아요. 네. 막 택택거리지도 않고 그냥 치기 편하네. 그러니까 네. 클래시컬 클래식에 너무 안 익숙하신 들이 입문을 하기에는 이게 뭔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느낌.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약간 아~ 있어.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 택택택택이 좀 있어. 아니 사실 바디도 이 정도로 얇고 너트너비도 이 정도로 좁으면은 예상되는 소리긴 했는데 그냥 이제 아르페지오 했을 때 그 소리 남들 별로 많이 안 느껴졌거든요. 솔로에서 좀 들리네요.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를 딱 하는 순간 이거 있죠? 틱틱틱틱 톡톡톡톡 약간 이런 소리? 네, 맞아요. 그죠? 있죠? 택택택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정도 가격대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클래식 기타가 좀 좋은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 워낙 비싸기도 하고 좋은 소리를 내려면 최소한 뭐 100만 원 이상은 줘야 그런 사운드를 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경험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손에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도면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조금 있네요. 혹은 이제 뭐 앰프 톤을 활용한다든가 그렇죠. 목적이라면은 사실 뭐 지난 시간에서도 고퍼드 C2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양념 치는 정도의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라면 사실 이 JD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레코딩에다가 마이킹을 얹기에는 다소 소리가 맞아요. 아, 좀 가볍고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어요. 연습용으로는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앰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앰프 사운드의 활용도가 오히려 괜찮다면 그냥 공연용으로 가볍게 잠깐 쓴다든가. 네, 전부 다 중립으로 해놓고 써볼게요. 괜찮지 않나요? 잡긴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그런 가벼운 사운드가 나오진 않네요. 네, 근데 베이스가 조금 약하긴 해요. 미들이 너무 세요. 네, 미들 세고 여기서 잡아볼게요. 네. 미들 낮추고 베이스 살짝 올리고 트럭 살짝 올릴게요.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하지 않나요? 베이스 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낮춰볼게요. 네. 다시 자, 그러면 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이런 거 확실한 거는 생소리보다는 앰프톤이 훨씬 더 그 택택거리는 느낌 없이 풍성하게 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앰프 사운드로 활용할 때 쓰면 될 것 같고 레코딩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맞아요. 네, 그냥 연습용 간단한 앰프 사운드 출력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블랙버드 흑조. 네, 네. JD 나일론 흑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개량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운드를 잘 섞었을 때는 그런 가볍고 나르는 소리가 조금 정리되는 그래도 그 정도의 가능성을 이제 뭐 앰프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리가 가능한 개량형 모델 JD-E 나일론이었습니다. 요거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운드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잡았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둘 다 잡았다. 저는 거기다가 이제 좀 첨언을 할게요. 둘 다 잡긴 잡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코딩용으로 뭐 데모 작업을 할 수 있는 퀄리티는 좀 아쉬워요. 연습용으로 둘 다 잡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가동해 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는 사운드 14, 가성비는 17, 편의성 17, 디자인은 12 해서 총점 60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14, 이건 둘이 동일하게 줬네요. 동일하네요. 네,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3 해서 58점입니다. 자, 평균은 59. 자, 이렇게 50점대 후반. 안타깝게도 60점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렇죠. 58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는 요 가격대에서 제이드 C100, C200 쪽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JD 나일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이 개량형에 약간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다 보니까 나온 결과가 아닌가. 보통 보면 NTX보다 NCX가 점수 좀 높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미니 기타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가격대에 덤빌 수 없는 영역을 갖고 있는 미니 기타예요. 맞아요. 네, 얼스 미니. 제가 얼스 미니를 뭐 제가 사고 뭐 누구 추천해서 사게 해주고 사서 선물로 주고 제가 버즈비에서 얼스 미니 10대는 샀을걸요? 진짜로? 그만큼 검증의 검증이 완료된 모델의 일렉트로닉 장치 달린 에디론당 모델 299,000원짜리 다음 시간에는 미니 기타 세계관 엔트리 세계관 최강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